안녕하세요. 베란다 난간 텃밭에서 부추가 겨울을 나고 3월 초순부터 싹이 올라와 약 한 달 동안 부추가 자라는 모습과 첫 수확 및 부추가 통통해진 비법을 알아봅니다. 봄이 왔어요. 부추가 겨울잠을 자고 이제 막 깨어났어요. 고개를 쏙 내밀고 있지요. 3월 13일입니다.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장은 조금 더디지만 잘 자라주고 있지요. 3월 16일입니다. 부추가 통통하게 자라고 있지요. 이렇게 부추가 통통하게 자라는 비법이 뭘까요?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. 3월 16일 노지 부추입니다. 노지 부추는 가늘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걸음을 준 것 같아요. 부추가 굵어지는 비법이 곧 나옵니다. 작년 늦가을 휴면기에 접어들 시점에 마지막 수확을 했어요. 흙을 살짝 파서 지렁이 분변토를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씩 넣어주고 흙을 살짝 덮어주었어요. 후에 왕겨도 덮어주었어요. 왕겨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는 날아갈 수가 있으니 흙과 함께 섞어주면 좋아요. 이렇게 하니 뿌리가 튼튼하게 휴면기를 맞이한 후에 통통하게 잘 자라주었어요. 3월 31일입니다. 수확할 만큼 많이 자랐지요. 수확할 정도로 자랐지만 바쁘단 핑계로 그저 바라만 봅니다. 4월 4일입니다. 훌쩍 자랐지요. 새순이 올라오고 약 한 달 만에 수확합니다. 월동하고 첫 수확 부추는 길이가 좀 짧아요. 지난 늦가을에 거름을 주어서 겨울을 나고 통통하게 잘 자랐지요. 가위나 칼로 아래쪽을 바짝 잘라주세요. 지난 늦가을 월동에 접어들기 전에 거름을 주지 않았다면 봄이 되어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한 때부터 약 2-3주 후에 텃밭 거름이나 비료를 주세요. 월동한 첫 부추는 사위도 안 준다는 말이 있듯이 보약같이 몸에 좋다는 말이겠지요. 첫 수확한 부추는 가족들과 맛있는 부추 요리 만들어 드세요. 조만간 영상에서는 5년차 부추 분갈이 영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